입춘의 하면은 횡재를 잡는 다섯 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입춘에 행하면 하늘의 금고를 열어 재물 대박을 부르는 다섯 가지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의 절기로서 이 봄의 시작을 알리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월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띠는 입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입춘에 하게 되면은 재물 대박과 더불어서 집안의 애군을 막고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내면서 행운을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러한 음식을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입춘날 입춘절식으로 오신방과 새생채를 만들어 드시면 이 대박운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요. 오신방은 겨자와 함께 무치는 생채 요리로 파, 쑥갓, 미나리싸, 무싸, 마늘, 달래 등 강한 자극을 가진 이러한 나물 중 다섯 가지를 골라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입춘날 눈 밑에 살짝 도단한 이러한 햇나물을 뜯어다가 무쳐서 입춘채를 만들어 먹으면 겨울 동안에 결핍되었던 영양분도 좀 보충할 수가 있고 또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이 재물운 상승에 도움 비방이 될 것입니다. 또 입춘 전날에 이 김밥을 드셔도 애군을 막고 재수 대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옛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전통 입춘 비방이기도 합니다. 이날 새알심을 넣지 않는 팥죽을 끓여 먹고 지방 곳곳에 뿌리면 우황과 애군을 막을 수 있고 이날 무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무를 먹고 신쌀밥을 먹으며 또 집안 물건을 누구에게도 내주는 일이 없는데 만일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해 내내 재물이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입춘날 외에는 내 물건을 빌려주거나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춘첩 혹은 입춘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춘첩을 많이 이렇게 대문에다 붙였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입춘의 벽이나 대문 현관 혹은 문지방 천장 등에 입춘방을 써서 붙였는데요. 이 입춘방은 입춘백일 건양 다경 주로 이렇게 많이 써서 붙이게 됩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기라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라는 의미이므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매직으로 쓰셔도 될 것이고요. 써서 한번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이 입춘일 당일에 입춘이 드는 아침 시간에 맞춰서 입춘방을 붙이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입춘날에 입춘시에 입춘방을 붙이면은요. 구슬 한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입춘방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을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 입춘방을 붙이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난해에 직계가족이 상복을 입었다면 대문을 활짝 열어둘 수 없으니 이 입춘방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입춘방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곳 클릭하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콩을 뿌리면은 아주 좋은데요. 입춘 전날에 방이나 마당에 혹은 현관에 콩을 뿌리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해서 액을 막고 행운을 부르는 게 되는 그러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부터 이를 캐놈이라고 하였는데 귀신을 쫓는 비방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올해처럼 음력으로 한 해에 양력절기인 입춘이 두 번 들어와 있으면 이를 쌍춘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해에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하지 않고 아주 잘 산다라고 해서 올해도 예식장 잡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철학원에도 올해 들어서 이 결혼 날짜 잡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결혼 온기가 꽉
찾는데 결혼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입춘날에 다른 사람이 말아주는 국수를 먹으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입춘국수는 국수빨처럼 행운이 술술 빨려 들어온다고 하여서 옛부터 꼭 챙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결혼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부탁을 해서 국수를 맛있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입춘의 신년 운세를 보면 아주 좋은데요.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새해 첫날입니다. 요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취직이나 결혼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입춘을 전후로 해서 철학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안심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요. 비교적 저는 희망적인 답변을 많이 드리고요. 덕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세의 기운을 떠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고민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 해가 정말로 불안정하고 아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안정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까운 전통 철학원에 찾아가셔서 운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덧붙여서 이 입춘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띠는 언제 바뀌냐고 이렇게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음력 1월 1일을 개면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개면년의 시작이 1월 1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이 시간 12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양의 기울기로 계절을 나누는 절기학을 쓰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은 입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봄을 알리는 입춘 이후를 새해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올해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입춘 이전에 태어나면 호랑이띠, 입춘인 2월 4일 이후에 태어나면 토끼띠가 됩니다. 태양의 환경 315도에 드는 때이며 양력으로 보통 2월 3일이나 4일이 입춘인데요. 올해는 2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43분이 입춘 전립시입니다. 옛날에는 올해가 이거 재수가 좋은 거야 아니면 올해가 아주 흉년이 들고 굉장히 재수도 없는 애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보리뿌리를 뽑아서 뿌리수가 3개이면 풍작일 거다, 2개이면 평작일 것이다, 하나이거나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아서 없으면 흉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리뿌리 점의 개수는 날씨와 계절 환경 등의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에 도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춘의 행재를 잡는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큰 복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